안녕하세요, 호조알비입니다. 엄마도 할수 있고 회사원 아빠도 할수 있는 초간단 실리콘 비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자 우선 보시죠. 실리콘이 다 금이가 있고 심지어 중간 중간 곰팡이까지 피어 있습니다. 우선 실리콘 작업을 하기 에 앞서 이 더러운 실리콘들을 전부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제거 작업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실리콘 제거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리콘 면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을 뿐더러, 어, 더러운 실리콘 안에 남아있는 곰팡이 균들이 새로운 실리콘에 스며들어, 어, 또다시 곰팡이가 생기는 그러한 악순환이 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 실리콘 제거를 해볼 텐데요. 실리콘 제거는 이렇게 칼로 이렇게 표면을 따라서 긁어주면 잘 제거가 됩니다. 자, 보시죠. 완전히 곰팡이 투성이죠. 너무 더럽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를 가지고 청소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이렇게 긁어내고 다시 시공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저렇게 칼로 긁다 보면 안에 습기도 있는데, 실리콘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 습기도 완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게 되면 나중에 실리콘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금이 가고 곰팡이까지 무성했던 실리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깨끗하죠? 이렇게 실리콘을 완전히 제거해주고 그 자리에 있던 습기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준 다음, 이제부터는 실리콘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실리콘 작업을 하기 앞서 미리 준비했던 아이스크림 막대 두 개를 준비합니다. 용도에 맞게 쓰실 건데요. 이렇게 큰 부분은 실리콘이 두껍게 어, 도포될 지역에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리콘을 쏴볼 텐데요. 어, 이렇게 할비처럼 한 번에 실리콘을 쏴서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은 엄마도 할수 없고 회사 다니는 아빠는 더더욱 할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엄마처럼, 회사 다니는 아빠처럼 실리콘을 그냥 대충대충 쌓아보겠습니다. 대충 여러분 보시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 보일 겁니다. 모퉁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 실리콘 쏘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자 그럼 실리콘 쏜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실리콘 쐈다가는 쫓겨납니다. 울퉁불퉁 난리가 아니죠. 엄마처럼 회사 다니는 아빠처럼 엉망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엉망이던 실리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깔끔하게 변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엄마도 할수 있고 회사 다니는 아빠도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비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실리콘을 이번에는 정말 엉망으로 쏴봤습니다. 개판 5분전이죠? 자 이제 비법을 소개할텐데 글쎄 이게 비법이랄 수 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간단합니다. 자, 아이스크림 막대, 그 막대로 그냥 쭉 밀어줍니다. 물티슈에다가 저렇게 묻어난 부분은 깨끗이 닦아주고요. 막대를 깨끗이 닦아줘야 됩니다. 이 막대 끝이 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기술자가 보여주는 실리콘 모형 그대로가 형성됩니다. 간단하죠? 그냥 실리콘을 저렇게 그냥 쭉쭉쭉쭉 긁어줍니다 뭐 저게 기술입니까? 자 삐져나온 부분 칼로 저렇게 긁어주고요 밑에 칼로 한번 긁었죠 자 위에도 삐져나온 부분 보이시죠 위에도 저렇게 한번 긁어줍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고 끝자 엄마도 할수 있겠죠? 회사 다니는 아빠도 퇴근하셔서 잠깐 하실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실리콘 지저분해지면 그냥 긁어내고 다시 하세요. 거기다가 뭐 약품 뿌려가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엄마도 하실 수 있고 아빠도 하실 수 있고 우리 모두 할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물론 기술자가 하는 거 말고요. 엄마가 할수 있고 아빠가 할수 있는 방법 중에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멋진 비법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너무 쉽지 않나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는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실리콘을 다 쓰고 나면 보통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참 아깝죠. 많이 남았을 경우엔 더더욱 그런데 자 이럴 경우에는 아, 노즐을 분리한 다음 저렇게 비닐을 씌워서 노즐을 다시 결합해 주면 됩니다. 저렇게 결합을 해주면 노즐 앞부분과 실리콘 아, 안에 내용물 사이에 막이 형성이 되고 어, 한참 있어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두세 달 정도 있어도 굳지 않습니다. 어때요? 꿀팁 하나 더 배우셨죠? 감사합니다.